올해 내년 작년도 그렇고 내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마음은 뭘 해야 되고 머리로서는 뭘 해야 되고 했는데 몸에서 안 따라주는 형국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놀고 싶고 주저앉는 형국이에요, 이게. 뭐가 안 좋아서 뭐 이런 것보다 내가 스스로 마음이 그런 게잘안 생기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괜히 뭔가 좀 몸이 좀 무거워지고 게을러지고 이런 형국인데. 근데 요거는 요렇게 됐을 때는 본인이 좀 이겨내려고 하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지만 지금 이제 어차피 그건 지금까지였던 거고요.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부터 이제 내년까지 남은 올해 남은 기간부터 내년까지는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조금 하거든요. 내가 뭔가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뭔가 하더라도 성과가 조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좋게 따라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만나시는 분 있어요? 남자친구? 얼마나 만났어요? 얼마 안 됐어요.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네. 어떤 거 같아요? 한창 뭐 지금 되게 좋아야 될 때예요. 좋기만 해요? 네, 잘 만나고 있는데 제가 그냥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내년에는 남자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속썩이는 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지금 걱정을 만들어서 남자 아무래도 애인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걱정이 많아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될 때인데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머리가 무거워지니까 똑같이 또 몸이 또 묶여버리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얘는 얘고 나는 나라고 생각을 조금 해야 돼요. 냉정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본인 자체가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모든 걸다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잘 일을 못 한다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그런 게안 돼요. 내가 이걸 해결을 해야지 다음에 나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 편하게 먹고 뭔가 편해지려고 하려고 하는 본인 노력이 조금 필요해요. 뭐 신점이니까 뭐 귀신이 뭐가 탈났어요. 뭐 부적을 해야 돼요. 이런 게 본인은 연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제가 봤을 땐 활동량이 조금 있는 거 뭔가 좀 취미나 좀 했으면 좀 좋겠어요. 뭐 그게 뭐 가볍게 산책이라든지 뭐 운동이 됐다든지 어디 뭐 놀러를 다닌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해야지 내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생각이 좀 날라가서 제대로 좀 움직일 수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내가 남자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해예요. 남자친구가 속을 썩일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아직 깊어진 관계도 아니고 결혼한 배우자도 아니기 때문에 만나고 헤어짐에 있어서 너무 내가 힘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신경 좀 썼으면 좀 좋겠거든요. 그래야지 내년부터 뭔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년부터 새 터전 새롭게 밟고 시작한다고 나와요. 뭔가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옮긴다던가 아니면 제대로 좀 시작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내가 조금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고 내가 나를 좀 컨트롤할 줄 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린 거고 그거 물어보시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드린 대로 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거든지 상처받고 리스크 있는 거를 싫어해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남자친구 만나는 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그냥 안 움직이고 흘러가는 대로 냅두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움직인다고 하는 거는 이직이나 아니면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쵸. 거예요?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아니면 지금 있으신 곳에서 뭔가 나한테 새로운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새롭게.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거죠. 내가 좋게만 잘 풀어내면은 나한테 이득이 될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아까 본인도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 걱정이 많아요. 본인 사서 걱정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조금 그렇거든요. 조금 요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아까 뭔가 생각을 비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산책을 하든지 뭔가 좀 취미를 가지시라고 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제가 제초 왜 강조하냐면 내년 33살부터 원래 작년부터 그랬어야 돼요. 내가 조금 많이 사회적인 거나 뭐내 인생 쪽으로 뿌리를 내리는 시기예요.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그래서
최대한 이런 문제점을 없애고 좋게 뿌리를 내려야지 내가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뿌리를 못 내렸대. 자리는 앉아있는데 뿌리를 아직 안 내렸다고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성향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다 보니까 그걸 조금 이렇게 날려버리라고 하는 거죠. 조금씩으로. 사주에 엄청 큰 굴곡이 있다거나 이런 건 다 조금 지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남자만 조심하면 돼요. 본인은 남자한테 많이 휘둘리는 사주다 보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너무 사랑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금사빠인 거예요. 이게 그 단계가 내가 정말 어느 사랑한 단계가 좀 됐으면 그 남자친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은 제 인생인 거예요.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만날 때도 물론 지금 만나는 요 나이 때 또래 남자들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조금 뭐랄까 우직한 남자를 만나야 돼요. 좀 진짜 좀 단단한 남자, 내가 흔들림이 없는 남자를 좀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그걸 믿고 그 사람을 믿고 나도 좀 더 이렇게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막 아직까지 철없이 막 흔들리는 남자면 본인도 같이 흔들린다라는 거죠. 또 궁금하신 거. 그럼 저는 제가 이제 이직 말고 저의 일을 시작하는 거는요. 본인이 일을 시작하는 본인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게 생각해 두신 게 있어요? 없는데 장사 쪽이 되겠죠. 장사 쪽? 네. 뭐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거나.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 그러면 그냥 아직은 회사에서.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더라도 정말 조그맣게. 내가 요 일이랑 같이 병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내 에너지가 아직은 꽉 안 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눠서 쓰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해서 뭐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뭘 판다 뭐 내가 A라는 거를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소량으로 판매하는 거죠. 조금 내가 일을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다가 이거 적응이 좀 되고 그러면 이제 아예 넘어가는 식으로 가야지 탁 좁고 탁 시작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무리해요. 이렇게 탁 좁고 탁 넘어갈 거면 33, 넷은 지나가야 돼. 일단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본인 수양을 조금 쌓아야 돼요. 본인이 조금 나를 좀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조금 나를 좀 이제는 30년 살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되게 잘 알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 맞춰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게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주에 안 좋은 거, 안 좋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도전적이 하는 것도 좋아요. 대신 너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리스크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뭐 그것도 그거 망했다고 내가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좀 그런 대범함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사시는 곳에서 오래 사셨어요? 최근에 이사했어요. 최근에 이사했어요? 혼자 살아요? 네. 이사하고 나서 본인이 편한 것 같아요, 거기가? 저는 그전 집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지금만 제일 작은 집에 사는데 아직은 편해요. 아직은 편해요? 이거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그 집 터가 편하면 다행인데 뭔가 기운을 좀 빨아먹는 터라고 좀 보이거든요. 내가 잠을 자도 뭐라고 하지 깨우내야 되는데 계속 피곤하고 계속 자고 잠은 참 잘 올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뭔가 잘 잤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계속 몸이 무거워지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집터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이따 방안 끝나고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면 뭐 그런 건 조금 좋거든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터가 좀 그런 터이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조금 그걸 써주시면 괜찮죠. 또 궁금하신 거. 그 내년에 남자 때문에 속이 썩는다는 거는 저의 문제가 클까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 생각이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의 생각은 지금 제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직 연애를 좀 할 만한 시기가 아니고 사람이 좀 덜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해서 힘들어지는 거 내 탓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본인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앞만 봐도 남자친구로도 별로고 인성적으로 조금 별로고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이게 선을 조금 선보다 너무 기준치가 너무 아래면은
내가 선택을 해야죠. 내가 감수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라도 놓을 것이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선택을, 어느 선택을 하든 내가 감수하고 갈 거면은 당연히 힘들 거니까 감수하고 가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딱 놔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계속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웠나요? 아니, 이해는 했는데 제가 기준치가 항상 너무 높아서 그거에 못 미치면은 그래서 저는 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기준을 항상 저한테도 그렇고 상대방한테도 그렇고 기준치를 높게 잡으니까 그 부족한 것만 계속 생각을 해서 근데 조금 그거는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 사람이 이만큼 부족하고 내가 너무 또 못난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장점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의 장점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상충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나랑 잘 맞춰 나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다 이게 다. 그러니까 그거로 조금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것 같아요. 근데 몸이 좀 약해요. 본인도 몸이 막 엄청 막 짱짱한 스타일은 안 돼요. 엄청 건강하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몸이 내가 마음이 계속 이렇게 힘들고 먹어가면 몸에서 표가 날 거예요. 괜히 기운이 더 처지고 막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렇지만 나이가 마흔이 넘고 50이 넘었을 때 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내가 너무 많이 불편하면.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조금 바꿔버릇하는 조금 적응을 조금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근데 요 어차피 나의 친구가 다 요 또래의 남자들일 거 아니에요. 엄청 나이가 3살 차이 나요. 위로요? 네네. 그래도 아직 한참 어리거든요. 남자 35이면은 아직 한참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가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지금 요 때 만나는 남자들은 내가 서른 중반쯤 돼서도 만약에 결혼 안 하고 그때 애인이 생겼는데 뭐 연상이 되려면 마흔이 가까워지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사람 남자도 세월도 겪었고 경험도 많이 쌓다 보니까 좀 진짜 말 그대로 좀 어른스럽고 좀 마음이 넓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리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달라질 수도 있죠. 이제 결혼의 시기는 본인은 서른만 넘어서 가면 결혼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그런 시기는 지나갔으니까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신기하다. 저는 그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서른 전에 가지 말라고. 서른 전에 가시면 그 누구를 만나든 조금 이별수가 따르는 거예요. 정말 궁합을 잘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 정말 드무니까. 궁합이란 거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궁합이 나랑 되게 잘 맞는 남자가 이 사람 사주가 너무 힘든 사주예요. 박복한 사주. 진짜 막 부모도 막 진짜 없고 막 그런 사주인데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그러면 둘이 자수성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또 그래서 궁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무당들이 말로는. 혹시 지금 남자친구랑 궁합이 어떤지? 뭐 이름 성씨만 얘기해 주시고. 한씨요. 한씨? 몇 년생이에요? 87이겠죠? 3살 차이라 했죠. 계속님은 몇 월 달이죠 이분이? 5월 오케이. 여기서 너무 지금은 한창 이제 신혼이니까 어찌 보면 한참 좋을 때니까 막 이런데 여기서 조금 좀 지나면 많이 가르치려 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성향이랑 본인 성향이랑 극과 극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걸 답답해 할 수도 있어요. 뭔가 아 좀 움직여봐 뭐 이렇게 해봐 한창 요즘 열심히 뭐라도 좀 해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취미라도 가져봐 뭐 바깥에 쉬는 날 지면 있지 말고 뭐다 이렇게 할 수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르치게 뭔가 훈수 둔다고 좀 해야 되나 그렇게 될 수 이게 단점. 굳이 꼽아서 말씀드리면 그 외에는 다 옆에서 챙겨줘야 되고 뭐하고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근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챙겨주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베일에 그게 깔려 있어요. 나도 좀 보답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티를 안 낸다고 하지만 티를 낼 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다루기 쉬운 사람이에요. 본인도 되게 다루기 쉬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다루기 쉬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너를 이렇게 너한테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끔만 조금만 해주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합은 뭐 보통의 수준인 거예요. 이 정도면 다행히 상극 서로 만나서 돈을 잃어요, 건강을 잃어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남자친구 많이 좀 흔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적으로 100% 자리를 못 잡았어요. 아직 확실하게. 그래서 조금 옆에서 걱정이 될 수는 좀 있는데 그건 그거고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나쁜 건 아니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가족이고 뭐고 필요 조금 없어요. 사이가 나쁘고 뭐 이렇게 척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조금 이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 본인이 조금 외로움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식구들 사이에서. 그래서 집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런 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집안 일이 뭐 터졌다. 내가 뭘 도와줘야 된다. 당연히 자식이고 가족 구성원이니까 내가 조금 힘이 있어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내가 먹고 살만할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돌아올 것 같진 않아요. 그게 이 집은 이뻐하는 자식이 따로 또 있나 봐요. 그렇지는 않은데 아프신 분이 있죠 집에. 누구예요? 엄마가 아프신데. 그래서 조금 외롭다고 하는 게 지고 짊어질 게 많은 거거든요. 원래 이런 건 남자 사주에 나오는 건데. 형제가 몇이나 있어요? 오빠 한 명 있어요. 오빠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오빠랑 대화 많이 나나요? 아니요. 네, 제가 집이 지방이어서.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은원공원 해야 될 것도 서로 걱정해서 얘기 안 하고 서로 삭히고 그게 조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가면은. 대화를 좀 많이 해보시고 크게 문제되는 건 내년에 조금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친구를 떠나서 내년에 주변에 내 친구들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이러신 분들 좀 많이 왔는데 그냥 친구 사이에도 장난처럼 평상시에 대했는데 저쪽에서 너무 나쁘게 기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근데 이게 역으로 나도 마찬가지인 거. 똑같이 장난쳐도 내가 너무 좀 욱한다거나 이게 내년에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간의 티격이 조금 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남자친구에 대한 게 당연히 될 것이고 주변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조금 기피하는 성향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조금. 그래서 그런 것도 날려버리고 최대한 내가 좀 조심하고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만약 혹시라도 터지면 아 그냥 비껴가야겠다라고 나쁜 건 피해가고 좋은 거는 뭐 생기면 그만 안 생기면 그만인 거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만 하시면은 일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이득을 볼 수 있어요. 안정을 좀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좀 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좀 더 그렇죠. 좋은 눈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뭔가 좀 이제 움직여야 돼요. 지금 이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이는 거로 약 한 3년 동안은 제가 3년 전에는 열심히 하셨는데 성과가 많이 안 따라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제프에 지쳐서 넘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너무 오래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조금 툴툴 털고 움직일 때예요. 제대로 마음을 좀 고쳐 먹을 때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뭐 성과를 바라는 하기보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걸 그냥 만족하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돌아올 거거든요. 다행히 내년에 그런 운이 들어오니까 일적인 거는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 같은 것도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사무직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반복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건 조금 안 맞아요. 내가 조금 뭐 열중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조금 파고들 수 있는 일을 조금 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네일 아트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스킬을 계속 공부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 돈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금 전문성이 좀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아니면 그 일이 아니면 내가 따로 다른 공부를 좀 취미를 좀 해보신다. 그래야지 에너지가 오히려 더 생겨요. 네. 다 물어보셨나요? 네.
거 궁금한 거 생기시면 제가 면허 하나 드릴게요. 편하게 그냥 뭐 연락 주시면 답변 다 드리니까요. 네, 고생하셨어요.